유기견 입양 장려 프로젝트 유기견에게 사랑을. GSTV 시청자 여러분, 유기동물 사랑 나누기 사후관리팀장 오혜령입니다. 유기견인 나라의 새가족이 되실 분을 찾습니다. 나라는 시위턱 보호소에서 안락사 공고일에 맞춰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. 구조 후 경련 증상으로 MRI 촬영 결과 간질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, 지금은 약을 먹고 있는데 아마 간질로 버려진 듯합니다. 우리나라는 성격이 무지 활발하고 인형 물고 노는 거 아주 좋아하고요. 산책은 더더욱 좋아합니다.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미한 간질 발작을 하긴 하지만 배변도 척척 가리고 손갈곳이 전혀 없습니다. 유기견뿐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실 모든 분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. 반려동물은 평생을 함께할 가족입니다. 아프다고 버리지 말아주세요. 그 아이들의 가족은 여러분입니다. 유기동물 사랑 나누기와 GSTV가 함께합니다.